상신도 예외일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돌연사의 공포. 해외 나갔다가 가만히 있는데 가슴 통증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잃는 거예요. 어지럽더라고. 그랬더니 그다음 몰라.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한참을 그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부정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혈관 속 지방. 혈관 질환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70%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인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져서 혈관이 좁아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관 내 지방이 쌓이는 혈관 비만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혈관 속 지방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찬 황혼을 준비하는 첫걸음. 혈관 비만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